안녕하세요, 엔수입니다. 오늘은 수묵 일러스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세 가지 방법으로 매화의 꽃잎을 만들어 봤는데요. 저희가 배웠던 수묵 기법, 백묘법, 올골법, 구루법으로 매화의 꽃잎을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나뭇가지를 배웠었죠. 두 영상에 거쳐서 나뭇가지를 배웠었는데 그 나뭇가지에 매화의 꽃잎을 달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목을 만들어 주시고요. 나뭇가지가 오른쪽 아래에서 왼쪽 위로 올라가도록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그렸고요. 밑에서 이렇게 올라가도록. 나뭇가지를 이렇게 그렸고요. 매화의 꽃잎을 달아볼 텐데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세 가지 방법 중에 백묘법으로 나뭇가지를 달아보겠습니다. 이쪽 부분은 일부러 띄워줬어요. 꽃잎을 달려고 띄웠습니다. 이렇게 하나 달고 옆에 조금 달고 위쪽에 아래쪽에 달아보겠습니다. 잎이 하나 있으면은 그 옆에도 옆모습을 돌아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이쪽에도 쳐서 달아봤고요. 이쪽에도 옆모습 아직 피지 않은 모습 여기도 봉오리 이쪽에도 하나 더 달아볼까요?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여기에 이제 꽃술과 꽃받침으로 나뭇가지에 붙여주시면 돼요. 구멍을 찍어서 꽃받침이 없으면 꽃잎이 둥둥 떠 있는 느낌이 들겠죠? 꽃술 이렇게 간단하게 백묘법으로 매화의 꽃잎을 가지에 달아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올골법으로 매화의 꽃잎을 그려서 가지에 달아보겠습니다. 이번엔 가지를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게 그려볼까요? 이번에는 나뭇가지를 띄워주지 않아서 매화의 꽃잎의 옆에 붙어 있거나 뒤쪽에 붙어 있게 그려야겠죠? 올골법으로 그려보겠습니다. 백록색과 연지를 섞어볼게요. 수감색도 살짝 섞어볼까요? 이쪽 부분 뒤쪽에 꽃잎이 달려있도록 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옆쪽에도
자유롭게 그리시고 싶으신 대로 그려주시면 돼요. 꽃받침과 꽃술을 그려보겠습니다. 배웠던 기법 몇 가지만으로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배웠던 세 가지 수묵 기법, 백묘, 몰골, 구룩, 그리고 저희가 면을 만드는 방법도 배웠죠. 면을 만드는 방법으로 꽃잎을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나뭇가지를 그리는 방법도 배웠습니다. 그 나뭇가지 그리는 방법으로 나뭇가지를 그려주시고, 간단하게 배웠던 기법들 몇 가지를 조합을 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이 꽃잎은 지금 가지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가지가 없죠. 그럼 제가 가지를 하나 더 여기서 나오도록 그려볼까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치고 그려주시면 됩니다. 위쪽에서 내려온 가지에 몰골법으로 그린 매화의 꽃잎이 달려있는 모습입니다. 여기 가운데 꽃술에 노란색을 칠해주실 수도 있어요. 노란색을 살짝 가운데 콕콕 찍어주셔도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구룩법으로 매화의 꽃잎을 만들어보고 가지에 붙여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줄기를 배워볼 텐데 줄기 부분이 살짝 이렇게 있고 가지가 이렇게 나오는 느낌으로 해보겠습니다. 승목을 만들어주시고 여러 번으로 붓을 움직여서 그려볼게요. 꽃잎이 달릴 수 있도록 띄워줬습니다. 이번엔 구룩법으로 하기 때문에 테두리를 먼저 그려볼게요. 이렇게 접시에 있는 먹이나 색깔을 사용하셔도 돼요. 여기서 한 가지 팁은 구룩법으로 하면은 면으로 채워주기 때문에 이렇게 좀 떨어진 부분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정면 부분에 꽃잎이 두 개 그려졌고요. 그 옆에 옆모습의 꽃잎을 그려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옆모습과 정면의 꽃잎, 봉우리부터 활짝 핀 모습까지 배웠기 때문에 다 하실 수 있으세요. 보통 매화를 붉은색으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푸른색으로 해보겠습니다. 백목색과 수감과 군청색을 섞어서 이렇게 구룩법으로 그려봤습니다. 옆에 글씨도 하나 써볼까요?
푸르른 꽃잎이라고 써보겠습니다. 그룹법으로 그린 매화의 꽃잎과 글씨까지 써서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네, 오늘은 매화의 꽃잎을 가지에 붙여봤는데요. 매화의 꽃잎을 세 가지 방법으로 그려봤고 가지에 붙여봤습니다. 그리고 글씨까지 옆에 써서 표현을 한번 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줄기를 한번 그리는 방법을 보여드리고 가지, 꽃잎까지 전체적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